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전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강시사 장신 뉴스 코너를 패러디해서 오늘은 마련했습니다. 최장신 코너로 최경영이 진행하고 장윤선과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하는 최장신 코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1300명이 기다리고 엄청난 지금 열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아, 최 기자님 오시기만을 사람들이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최앵커님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도 반갑고. 네, 그러게요. 그날 이후에 장윤선 기자님도 반갑고. 그렇죠? 우리가 그때 10월 중순 거의 마지막 주쯤에 만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끝났고요. 예. 땡크 포 더 뮤직 좋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바빴고요. 그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계속 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잡은 게 아니고 하자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도 일해야죠. 저도 좀 일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최경영 TV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 TV. 최경영 TV를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 그건 안 됐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아, 그게 조항이 대형 로펌이 뒤에 있고 계약서를 대형 로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아하. 대형 로펌에서 굉장히 큰 회사였나 보다. 예.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 한 매출 한때는 뭐 150억까지 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의무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의무 조항이 있고 한참 몇 페이지 좀 더 가보니까 뒤에 슬며시 위벌금 조항이 있어요. 뭐 위약금이나 뭐. 위약금이나 뭐 이런 것. 그래서 건당 뭐 액수가 굉장히 큰 높습니다. 건당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패널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쪽의 의견을 제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반영해야 하고. 그러니까 의무 조항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반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반영 안 하면 합리적인 사유를 저는 제시를 못 하면 반영해야 하고 그쪽에서는 제가 그 거부를 하면 건당 위벌금을 1,000만 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이 회사의 어떤 오더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저를 새롭게 창조해서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예. 경제쇼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경제도 경제 나름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장윤선 기자 똑같이 뭔가 좀 모두가 잘 사는 경제. 가능하면 뭐 개인의 재테크도 훌륭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경제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해야 될 것 같아서 사인을 안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아, 사인 전에는 꼭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또 법률은 변호사에게. 뭐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고 010에 그래서 어쨌든 그 진짜 사인하시기 전에는 아주 숙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한번 하면은 낙장불입이에요 진짜. 아무래도 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최경영의 취재 편의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최 기자님. 최경영 응원합니다. 간만에 오후에 본다. 볼 게 생겼다. 민심동행 신변님 오늘은 뭐 둘씩이나 화이팅하세요. 물론 점심은 하셨죠. 최경영 TV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최경영 기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최경영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막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최경영 앵커님 그립습니다. 최경영 기자님 반가워요. 한 번씩 쭉 나와주세요. 가끔 최 기자님 뉴스공장으로 가시나요? 뉴스공장으로 가시지 뭐 이런 의견들도 뭐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서 최경영 TV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좀 꼼꼼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려면 아니, 혼자 하십니까? 혼자 불가능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형식을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콘텐츠니까요. 그러니까 제안이 이제 많이 또 들어오시고 할 테니까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내용도 그렇고요. 진짜 거실에서 하십니까? 아 거실이 아니고 지금 오늘 책상을 옮겼는데 제 방에서 하기로 했어요. 방에 스튜디오를 방에 아주 조그만하게 컨셉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 대표도 맞아요. 방석이 대세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KBS는 요즘 괜찮습니까? 뭐 저도 한 번 이게 갔다 왔는데 일단 진행자분이 바뀌셨고 조금 이제 공기가 조금 이제 옛날 같진 않고 네. 공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매서운 네. 네, 그런 제작진은 그대로고 뭐 거의 아니요, 제작진도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바뀌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 기자님 안 계시니까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제작진과는 마지막으로 쫑파티를 우리가 거하게 하고 예, 제작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네, 그렇죠. 예. 제일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일단 컨셉 자체가 너무 올드하다. 너무 옛날 방식이다. 그분도 네. 방송 쉬신 지 오래됐어요. 아 지금 앵커 하시는 분이 그렇죠. 네. 그 전에 바로 전에 이제 제 앞에 6시 몇 분부터인가 7시 20분까지 방송을 하셨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저보다는 일기 선배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입사하셔가지고 저보다 연세는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근데 아니, 이제 선배시구나. 예, 예. 한참 나이는 선배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좀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저는 네. 사실 그분을 네. 2008년인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그때 그 KBS 그 국면 때 국회 네. 그때는 문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방이 상임위 현장에서 네. 이분이 무슨 저기 사장님과 함께 오셨어요. 네. 사장님을 보호하는 그때 김인규 사장. 김인규 사장. 김인규 사장 인연이 네. 깊으시잖아요. 우리 책임 책임자님. 제가 문자 썼죠. 아, 이름이 저랑 비슷하네요. 네, 인규. 예예. 네. 예. 그때 뵙고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날 처음 봤는데 여전히 시각은 그때 그대로시고 그래가지고 예예예. 예. 굳건하시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네. 텐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책임자님 네. 진행하실 때는 네. 텐션이 그 업끌어주시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조금 이제 텐션을 좀 무겁게 방송을 좀 한번 했었죠 네. 그때. 아, 무거운 게 아니고 다운이 된다. 네. 다운. 예, 네. 다운이 된다. 좀 재미가 없다. 노잼. 예. 제가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그 방송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꼭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끝나면서 최고 자체 시청률을 기록했고, 와. 그리고 아침 방송에. 2위가 됐습니다. 야, 예, 2위. 아침 방송 2위. 아침 방송 2위까지 올라간 걸 네. 확인하고 쭉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추세가 네. 좋았어요. 아, 끊지 않았어요. 추세가 좋았어요. 드리블 좋았어요. 장신 뉴스도 괜찮았어요. 드리블 좋았어요. 드리블 하다가 골문 직전에서 슈팅 직전에. 슈팅 직전인데. 예. 아, 예. 무회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페널티킥도 못 얻고 제가 퇴장을 당했어요. 아, 요즘은 예. 여차하면 퇴장입니다. 여차하면. 아 진짜 아 스스로 걸어 나왔구나 네. 대장을 한 게 아니고 대장을 당한 게 아니고 물망님께서 요즘 네. 살 맛이 안 난다고 최욱도 그립다 그분도 어디 가셨어 지금 뭐 다양하게 다 잘려가지고 아, 그렇죠. 저 라이브는 진짜. 그 바로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제작진도 그쵸? 진행자도 모르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결방이 되더니 그냥 폐지가 돼버린 상황이고 근데 장윤성 기자님은 네. 이 시간에 매불쇼라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지금 방송 그 유튜브에 최고봉을 네. 하는데 왜 이 시간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왜 이 시간을 잡았냐면 사실은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다 보니까 예. 제가 빈 시간을 잡다 보니까 오후 2시를 잡게 됐는데 그러시구나. 알고 보니까 거기 그 매불쇼가 있었어요. 야, 강자가 기다리고 네. 있었네. 그래서 그 드라이브 예. 하는 저 누구죠? 이광용 아나운서가 예. 저한테 얼른 이사 가세요. 아, 드라이브 네. 예. 신장식 변호사도 예. 가장 잘못된 전략적 판단이 2시다. 2시. 유발 피해라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불쇼도 강력하지만은 예. 저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지금 편의점이 따라보고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28년 방송쟁이 한 감으로는 네. 이렇습니다. 그 아주 잘 되는 집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유튜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끝나기 직전. 아, 4시에 시작해야겠구나. 3시 55분. 아, 틈을 주면 안 돼. 네. 바로 끌어와야 돼. 3시 55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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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대를 바꾸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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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방송쟁이로서의 조언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매불쇼는 너무 강력하다. 강력하긴 하죠. 굉장히 강력해요. 네. 엄청나서. 네. 그래서 최욱 씨를 또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셔서.
더라이브 그 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 경쟁적인 측면, 그룹의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KBS가 뉴스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박민 사장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 경쟁력, 그다음에 뉴스 경쟁력, 보도 경쟁력을 위해서 이른바 혁신을 하는 것인가, 아하. 아니면 그 혁신이 뭐 다른 의미의 혁신인 것인가, 그게 좀 사실은 좀 갸우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측면에서 봐도 왜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다 없애느냐.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KBS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경영진들의 판단이 그렇죠. 뭐 배임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나가는 걸 없애니까요. 최욱 씨가 저희가 이제 그 가면 분장실 있잖아요. 이제 분장실 선생님들한테 늘 이제 설명을 해요. 그 백방기행 보시나요? 아, 보죠. 뭐 세계 테마기행 보십니까? 보죠. OTT 드라마 넷플릭스 보시죠? 보죠. 다 합쳐서 우리가 1위. 뭐 그렇지. 시사 교양 뭐 전체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 4위. 4위. 예, 이렇게 했는데 ETV로 또 갔잖아. 그러니까 ETV를 또 한다. ETV는 또 돈을 벌어 주는 방송. 그러니까요. 근데 왜 없애냐? 돈도 많이 붙고. 근데 왜 없애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처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실은 더라이브 같은 시사 예능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해 있잖아요. 제작진 작가 그 밤에. 그러니까요. 아,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예. 늦은 시간에 하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전부 잃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KBS 공영방송 KBS가 그렇죠. 이렇게 무도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됐어요. 신은규 변호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배임의 기운도 감돌고 있다라는 게 ETV 거를 광고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없앴다는 거. 그리고 일라디오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21년도에 코로나 가장 그 극성이었을 때 네. 일라디오는 광고를 안 하거든요. 유튜브 수익만 합니다. 유튜브로만 따졌을 때 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야. 에? 두 자리? 두 자리 숫자. 야. 00억 원. 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또 이거는 또 네. 영어 기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0억 원을 유튜브 수익만. 유튜브 수익만. 아,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지금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본 데가 최강시사, 경제쇼, 오도독 이 세 개가 한 80% 될까요? 야, 효자인데 효자. 효자 아니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예. 이게 국영방송하고 공영방송 다르잖아요. 이거 KBS 공영방송이니까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민심이 있다면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실은 시청률이라는 게 국민들이 원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는데 그걸 봉쇄해가지고 오히려 막 더 시청률을 떨어뜨리고 더 이게 재미없게 편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이게 어느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수단 그렇죠. 이게 전락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보수가 네. 어필을 하려면 네. 야 보수도 재밌는 거 많이 하네. 그러니까요. 보수 편향의 방송이라고 치자고요. 네. 앞으로의 KBS의 방향이 보수 편향의 방송이라고 치면 아 근데 아주 혁신적으로 재밌어.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게 실력인데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일할 사람들이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는 괜찮았습니까? 뉴스가 제일 엉망이죠. 지금 제일 엉망이에요. 예, 그 네. 사실은 뉴스9이 제일 엉망이고 그야말로 땡전 시대로 돌아가서 땡전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이제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서 대통령 동정보고 동정보고 아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뉴스 안보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정치사회로 쭉 넘어가는 이런 구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급격히 시청률 하락하고 유튜브 접속자도요. 최 기자님 빠지니까 바로 뭐 진짜 공 하나가 더 빠지고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러던데 진짜.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죠 제가 아침에 보면 네. 동접이 뭐 50몇 명일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긴 하지만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 예, 뭐 300명? 네, 진짜로. 예, 진짜. 아, 방송할 예, 때 보면은 예. 동접자 수가 그때는 뭐 8,000명 막 이렇게 예.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되게 많았었잖아요. 100단위, 동접이 100단위.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 동접하고 시청률이 거의 근사치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맞아요. 유튜브 동접이 1시간대에 만 명이 넘으면
시청률이 2-3%? 3%? 뭐 옛날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공영방송 KBS는 박민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시청률을 포기한 공영방송. 그러니까 국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정성을 다하는 정권의 방송? 시청률을 드리베신 시청률 안 나면 국민들이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인식대로 정부가 다 내용만 24시간 한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정부가 잘하잖아요. 언론에서 24시간 대통령 욕만 하면요, 그 언론 안 봐버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본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목소리가 담겼다라는 국민들의 평가인데, 그렇죠.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생각을 하면은 정부 욕만 하면은 시청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잘 안 하면서 오히려 잘 보는 프로그램 없애고 동접자 수를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배임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네.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에. 아니 업무상 배임이죠. 이러면 사장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저 민주주의나 자유나 평화나 평등을 지향을 하는 거지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 뭐 당원이셨던 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 평화 평등을 이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원이 아니니까 헌법 가치를 지향 헌법 가치를 지향 그러니까 예. 그럼 그 가치와 가치가 안 맞았을 때 어떤 당이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인물이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텐션 긴장감이 언론과 정치 사이 또는 경제 사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빼버리면 그게 재밌을까? 최성호님께서 아침에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사훈 주진우가 스케줄이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그냥 MBC 본다. 다 MBC로 이사 가자 이랬어. 예, 다 MBC로 예. 이사를 갔어요. 거기도 1년 예. 남지 않았습니다. MBC도 이제 예. 곧 닥칩니까? 예. 예. 아, 이제 최경영 TV와 편의점 비사 예. 오겠네요.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로 보면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진행자도 동반해서 교체가 되고 출렁이고 정권의 이익,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을 주락펴락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건지 아하. 그러니까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언론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돌아온다는 그러니까요. 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합니다. 때 예. 과거 정권들도 다 예외는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눈치는 좀 보면서 모양은 잡아가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아 이거는 좀 너무 진짜 참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탐사보도팀이 해체할 때도 있잖아요. 네. 모양은 잡아서 미안하니까 네. 한참 이제 사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08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2008년 8월 8일에 사원행동 그 이사회 사태가 나고 네. 이사회가 장악된 상태에서 사장이 바뀌고 9월 17일에 다 보직 임명되고 한 달 반 정도가 흘렀잖아요. 9월 17일에 탐사보도팀 발령이 싹 나요. 그리고 다 뿔뿔이 각계 격파로 흩어놓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 달여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센터장 같은 경우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내정자 신분이 뭐예요? KBS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공직자 후보자도 아니고 예. 내정자 신분이 전화해서 예. 그만 나와라 이런 통보가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고요? 그게 뭐 직권남용이라 그러면 또 자기 직권 내에서 또 해야 되니까 예. 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건 어쨌든 간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뭐 형사법적까지 갈 그렇죠. 것도 없이 네. 뭐 행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절차 위반은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내에 우리 같으면 이제 인사발령 사항 같은 경우가 코비스 게시판이 뜨거든요. 네. 그럼 밤에 떴을 리는 없고 보통 그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떴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직권 그 전날 밤에 전화를 했다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무 대행이 그죠? 있지 않을까? 직무 대행이 이거를 대행해서만 사인한다 했을 텐데 사장이 오기 전이니까 네네. 그러면 네. 그 직무 대행에 대해서는 아마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검토는 충분히 가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거냐? 그러니까 절차 그러니까 다. 뭐 법조인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 밟으면 나중에 안 밟으면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무도한 방법으로 약간 군사작전 하듯이 자신감 아닐까요? 자신감? 자신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뭘 해도 네. 안 드러날 거라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막 하는 거 아닌가.